자, 가자. 이제 그게 이제 읽혀진 학생들은 이 지문을 어떻게 보냐면 보스 동그라미 치고 엔드 동그라미 쳐. 보스 동그라미 치고 엔드 동그라미 쳤어? 그럼 칠판 봐.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만든다라는 건 그게 새롭다라는 거에서 멈추면 안 되고요. 그게 유용해야 돼요. 이 얘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크리에이티브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성격 중에서 뒤에 거를 하겠다는 거라고. 늘 영어에서 중요한 건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니까. 뒤에 거. 알았어? 그럼 이제 읽어볼게. 아이디어인데 오리지널이야. 그러니까 뉴하고 똑같은 말이야. 새로운 아이디어지만 유용하지 않은 건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아이디어인데 유용하지만 오리지널이 아닌 건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겠죠라는 거야. 즉,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라는 건 새로운 거랑 유용한 게둘다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늘 영어에서 중요한 건 언급되는 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이중 대립 저거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이게 반대말은 아니지만 다르잖아. 두 개의 문맥이 이제 시작되겠다는 거야. 이러한 정의가 리서치에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정말 중요한 창의성에서의 정말 중요한 건 무시되고 있는데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만든다라는 것은요. 너 지겹지 않냐? 좀처럼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이겁니다야. 동그라미 쳐. 레얼리 동그라미 치고, 레더 동그라미 치고. 맨날 저런 식인 거야. 우리나라 평가원 지문은. 어렵지 않았고, 어렵다고 생각, 어려워서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 이렇게 거짓 위안하면 안 돼. 위에서 봐. 오히려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한다라는 것은, 자, 시작.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만들었다. 그게 최종 목적이 돼선 안 돼요. 새로운 걸 뭔가를 만들었다가 최종 목적이 돼선 안 되고,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가 뭘 해야지 되는 거냐면,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할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알았어? 그게 바로 노블에 있어서 끝내면 안 되고, 유스풀까지 가야 된다라는 대조대립. 알았지? 그것은 one or few good idea, 하나 또는 몇 개의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되고 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프로치보다. This require that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들은 evaluate 평가해야 된다는 거래. 자기 자신 또는 각자의 상상력의 산물을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골라야지 된다는 거지. 여기서 people이 갖고 있는 동사가 evaluate 1번이랑 Choose 2번이야. 알았어? 뭐를 골라야지 되는 거냐면 더 많이 발전할 것처럼 분명히 미래가 약속되는 그런 걸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이게 지금 대립이잖아. 이런 건 골라야 되고 이런 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는 거냐면 계속 발전할 거는 골라야지 되는 거지만 성공적이지 못한 건 버려야 돼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용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무조건 대조대립이야. 그냥 두 개만 나와, 늘. 따라서 being creative라고 얘기하는 건요. 간다. 빈칸에 들어가는 건요. 시작. Does not stop with idea generation. Generating. 아이디어를 생산했다는 거에서 멈춰선 안 돼요. 유용해야 돼요. 사실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를 만들었다라는 것은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아이디어가 그냥 조용히 죽음으로 끝나는 아이디어라면 그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조용하면 안 되고 시끄럽게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